이번에 찾아온 동네는 충무로, 북쪽으로는 을지로, 동쪽으로는 동국대가 있고 서쪽으로 명동, 남쪽에 남산이 있어서 직장인들, 대학생들,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이는 동네다. 충무로 하면 인쇄소가 끝없이 있는 모습이 장관이다. 종이 가게부터 재단소, 코팅집, 출력실 등등 인쇄와 관련된 모든 업종이 주의지어 있다. 서울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동네가 충무로뿐인데 충무로는 왜 이렇게 인쇄소가 많아졌을까? 바로 한국 영화 산업의 메카였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때 충무로에 처음으로 영화사가 만들어졌다. 그 뒤에 경성극장, 중앙관을 시작으로 해방 이후에 스카라극장, 명보극장, 대한극장, 국도극장 등등 수많은 극장이 만들어지고 60~70년대 충무로에서는 연간 100편에서 200편이 넘는 영화가 제작이 되었다.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지면 뭐가 필요하지? 바로 포스터!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포스터를 찍어야겠어.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인쇄소 골목이 생겨난 것이다. 아직까지도 충무로 인쇄 골목은 전국 최대 출판 인쇄 골목이 되었지만 점점 광고가 디지털화되고 영화사나 광고사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재개발 이슈로 인해서 충무로의 인쇄업이 쇠퇴하게 된다. 그래서 인쇄소에 공실이 생길 때 누가 왔느냐? 바로 상인분들, 자영업 사장님들, 을씨년스러운 골목에 형형색색 멋진 가게들이 생기면서 더 독특한 분위기의 동네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힙지로라는 말도 생기게 되는데 충무로는 을지로보다는 좀 더 조용한 분위기였고 인쇄소와 지게차가 다니는 길 안에 새로운 가게들이 생기는 특별한 분위기의 동네로 바뀐다. 오래된 노포 맛집부터 최신 경양 맛집이 공존하는 특별한 동네가 되었다. 충무로 맛집을 찾아볼 건데 이 동네는 내가 기존에 가본 곳도 많아서 처음 가는 곳들은 자세하게, 이미 가본 곳들은 핵심만 요약해서 충무로 일대 맛집을 한번 정리해보자. 먼저 충무로 을지로 방면이다. 충무로에서 맛집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60년 전통의 충무로의 화석, 황평집, 닭곰탕. 이 동네의 닭곰탕집들이 꽤 많이 보인다. 이 집도 그 중에 하나. 내부 구조가 특이하다. 기죽하게 구조가 되어 있고 메뉴는 이렇게. 나는 닭곰탕과 닭무침 주문. 음식을 시키면 금방 나오고 마늘과 양념장이 보인다. 일단 닭곰탕의 맛은? 와, 시원해. 깔끔하고 하나도 안 짜다. 간이 기가 막히네. 담백한 국물이 너무 좋고 닭고기 잡내가 전혀 없다. 쫀득하고 쫄깃한 느낌. 아마도 노게를 쓰시나 닭고기가 굉장히 맛있다. 노게의 특징, 바로 이 껍질. 쫀득쫀득한 게 끝내주네. 밥도 고슬고슬한 게 좋았고 반찬으로 깍두기. 새콤하게 잘 익었다. 이게 이 집의 핵심 메뉴, 닭무침이다. 이야, 찐이다! 닭무침, 예상과 다른 맛인데 생각보다 훨씬 새콤한 느낌. 닭고기 살만 발라냈는데 살이 꽤나 통통하고 고춧가루 팍팍 넣고 무쳤는데 식초가 들어간 걸까? 아주 새콤달콤한 맛이다. 안주로도 좋은 이유가 사과도 들어있어서 상큼해. 와, 이거 진짜 별미다.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마늘 한번 넣어보자. 마늘도 한 스푼 넣어서. 오, 마늘이 향이 굉장히 세구나. 마늘 향이 좋기는 한데 국물 향을 마늘로 덮기 때문에 조금만 넣는 게 좋겠다. 닭고기가 푸짐하게 들어간 닭곰탕에다가 맛깔나는 닭무침. 이거는 밥을 안 말 수가 없다. 마늘 정도 달짝지근하니 좋아. 국물에는 양념장도 넣어서. 와, 얼큰 국밥으로 바뀌었다. 대신에 마늘과 양념장을 넣기 전에 오리지널 닭곰탕 국물과는 완전 다른 맛이다. 매력이 다른데 초반에는 그냥 먹다가 나중에 마늘을 넣는 게 좋겠다. 닭무침은 양도 굉장히 많다. 남은 거 집에 가져가서도 아주 맛있게 먹었다. 개성 있는 닭무침과 간이 완벽했던 시원한 닭곰탕 맛집, 60년 전통의 황평집이었다.
이번에는 최신 경량 맛집 루키 의지로 투어에서 다녀왔었는데 꽁꽁 숨어있는데 너무 맛있어서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는 곳이다. 홍콩 감성의 인테리어 아주 멋있고 점심 메뉴로 딱 두 가지만 판다. 우육면과 루로판, 대만 홍콩 음식을 파는 집인데 정말로 대만 현지에서, 홍콩 현지에서 먹었던 우육면보다 훨씬 맛있다. 대만 맛집으로 불리는 곳에서 먹었던 루로판보다 더 맛있어. 진짜 현지 음식을 현지보다 더 맛있게 하는 집 룬키였다. 다시 올드스쿨 맛집 사랑방 칼국수. 55년 전통의 백숙 백반 맛집이다. 여전히 정신없고 어수선하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본 관광객들이 많아졌다. 관광객들이 인스타에 소개했나봐. 특징은 백숙 반마리가 통째로 나오고 초고추장, 이게 핵심이지. 초고추장에 닭고기를 찍어 먹는 이 매력.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에다가 여기서 칼국수도 팔아서 그런지 김치가 엄청 맛있다. 초장에 찍어 먹는 닭고기가 매력적인 곳. 55년 전통의 사랑방 칼국수였다. 올드스쿨 한곳더 의지로 동원집이 이 옆으로 이사왔구나. 여기도 맛집인데 메뉴판 보니까 1인분이 없어졌어. 그렇다면 이제 이 뚝배기는 못 보는 건가? 이 집이 국물이 일반 감자탕과 다르게 굉장히 깔끔하면서 칼칼하다. 감자 향도 많이 느껴지고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양이 많아.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맛있게 먹었다. 1인 뚝배기가 없어져서 아쉽긴 한데 2인 기준 2만원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다음은 충무로 뉴페이스 맛집 태국 음식점 을지타이. 생긴 지 약 1년 8개월 정도 된 집이다. 이 근방에서 타이 음식은 이 집인가? 2층에 위치한 곳이고 2층으로 올라오면 이국적인 느낌의 태국 음식점이 나온다. 엄청 넓은 곳은 아닌데 아다마스 스타일이 좋았고 가격 괜찮은데? 대다수 알고 있는 대중적인 태국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돼지고기 바질 덮밥에 똠양꿍 하나 시켰다. 새우 스프링 롤까지 시켜서 이렇게 한 상. 먼저 똠양꿍 한 입. 맛은? 우와, 내가 태국 음식에서 원했던 맛이다. 그야말로 새콤하고 매콤하고 짭짤하면서 달큰한 맛. 태국 음식의 끝판왕이 바로 이 똠양꿍이 아닐까? 모든 맛을 다 느낄 수 있고 또 매콤해. 태국식 국밥이야. 일단 고수 좀 넣어서 우려주고 이번에는 돼지고기 바질 덮밥 살살 비벼서. 이야, 불맛. 그리고 매콤하면서 살짝 새콤한 느낌의 향긋한 바질향. 찐이다. 이 집 제대로네. 돼지고기 양념이 많아. 아껴 먹지 않아도 된다. 태국이 더운 나라라서 대체로 음식이 새콤달콤 매콤한데 이거는 그야말로 입맛 없을 때 와서 먹으면 딱이다. 적당히 먹으려 했는데 이 맛있는 똠양꿍 국물을 놓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역시나 밥 한번 말아야겠다. 똠양꿍에는 특히나 새우가 많이 들어있어서 탱글탱글한 맛이 좋고 역시나 태국식 국밥. 굉장히 매콤하고 속도 풀리고 한입 먹을 때마다 계속 당긴다. 새우 스프링롤도 좀 특별하다. 새우뿐만 아니라 무언가가 많이 가득 들어있어. 전체적으로 입맛 없을 때 오면 집 나간 입맛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태국 음식 전문점 을지타이였다. 다음에는 올드스쿨 맛집 진양산과 바로 아래 위치한 충무로 청국장. 20년 넘은 집이다. 여기 좀 특이한데 들어가면 단일 메뉴. 점심에는 만원짜리, 저녁에는 16,000원짜리 단일 메뉴만 판매하고 점심 메뉴는 혼밥이 된다. 청국장 넣었다. 와, 일반 청국장이 아니야. 수육도 3점 나오고 계란찜에 잡채까지 잘 나오네. 대접이 나오는 걸 보면 비벼 먹으라는 뜻이지. 청국장 맛은? 와, 고소해. 저자극이다. 고소하고 담백한 청국장 맛. 청국장을 밥에다 넣고 쓱싹쓱싹 비벼서. 이야, 담백한 비빔밥 맛 아주 맛있다. 고소해서 좋다. 여기에 수육 한 입.
이야, 엄청 부드럽다. 방금 매장 앞에 솥에서 수육을 꺼내시더라고. 방금 삶은 따끈한 부드러운 수육이다. 3점뿐이지만 3점이라도 주는 게 어디야. 여기에 계란찜까지. 잡채는 후추 맛이 느껴지는 맛있는 잡채다. 10,000원짜리 한상인데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았고, 고소한 청국장 아주 마음에 들었고, 반찬으로 수육까지 김치도 맛있다. 한정식을 축소시켜서 먹는 것 같은 집밥 같은 맛집 충무로 청국장이었다. 충무로에서 초밥은 이 집인가? 밥지우 스시. 약 3년 정도 된 뉴페이스 초밥집이다. 내부 분위기 좋고 메뉴판. 나는 모든 초밥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 같은 21,000원짜리로 주문. 딱 이렇게 한 세트가 나온다. 오, 초밥 횟감 두툼하고 좋은데? 튀김도 이렇게 3점 나오고 좋다. 먼저 연어부터 살짝 먹어보면 좋아. 일단 밥에 초를 세게 한 스타일은 아니다. 살짝 단맛, 살짝 새콤함이 느껴지는 샤리 맛. 참다랑어, 횟감이 신선하고 도톰하다. 그리고 이 집이 새우가 3종이 나오는데 이거는 홍생새우. 야, 기가 막히네. 일반적인 초밥집 새우보다 향도 진하고 맛도 탱글하고 이 집 새우 맛집이네. 이쯤 되어서 뜨끈하게 우동도 한 입 먹고 우동 국물도 진한데? 참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 초밥. 역시나 쫄깃하고 도톰하고 아주 좋다. 초밥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톰한 새우튀김. 이 집이 새우를 좋아하네. 새우가 많이 나와. 바삭한 맛이 좋다. 마지막에 먹은 건 뭔지 모르겠는데 크림소스가 발라져 있는데 아주 맛있다. 새로워. 장어 구이로 마무리. 전체적으로 횟감 좋고 구성 좋고 빠지는 부분이 없었던 맛있는 초밥 맛집 박지우 스시였다. 이번에는 충무로 올드스쿨 맛집 충무로 칼국수. 원래 이 옆쪽에서 한 25년 되었고 이 자리로 이전해서 1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여기 점심때 사람이 꽉 차 있어서 나는 오픈런으로 와봤다. 얼마나 맛있길래. 맛있어 보이는 김치랑 양념장까지 보인다. 칼국수 나왔다. 일단 국물 맛은, 이야, 멸치 육수. 멸치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아. 그야말로 멸치 칼국수의 정석. 해장도 되겠다. 국물이 매콤해, 칼칼해. 멸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건어물도 들어간 듯한 느낌이다. 국물이 그냥 멸치만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 굉장히 진해. 좋아, 쫀득한 면발 좋았고. 와, 겉절이. 이 집은 김치를 짭짤하게 무쳐내었다. 칼국수랑 잘 어울려. 이번에는 국수를 덜어서 옆에 양념장 살짝 넣어서 살살 섞어서 한입 먹어보면, 와, 양념장은 매콤한 스타일. 역시 전통이 있는 집이라 맛이 아주 훌륭하다. 기본 칼국수인데 양도 엄청 많다. 깔끔하게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충무로 칼국수였다. 다음은 충무로에서 1번 출구 이쪽으로 가면 동국대가 나오지. 그래서 이쪽은 대학가 거리이다. 이쪽 출구는 동국대 후문 쪽이고 동국대생들이 많이 가는 맛집들 한번 찾아보자. 첫 번째, 동대 닭 한 마리. 여기가 동국대를 졸업했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동국대의 전설적인 가게가 이 집인가? 30년 전통의 동국대 시조세. 동대 닭 한 마리. 나는 한 10분 기다리다가 2호점으로 갔다. 손님이 가득 차있네. 닭 한 마리 주문. 가격 좋다. 이 집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저렴해서 그런가 봐. 이렇게 한 상이 나오고 이 양념장이 이 집의 키포인트 핵심이지. 간장 소스에 겨자 살짝 넣고 양념장 듬뿍 넣고 부추까지 넣어주면 완성이다. 닭 한 마리가 바글바글 끓으면 먼저 떡 좀 건져 먹으면 되는데 먼저 국물 맛은, 이야, 간이 완벽하다. 매콤한 닭곰탕 국물인데 내가 인도에서 맨날 카레만 먹고 와서 그런가 여기서 카레 맛이 나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카레가 들어간다고 한다. 칼칼한 닭곰탕에 카레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맛이다. 일단 떡 좀
부추에 가득 넣어서 먹어보면 와, 소스 맛 찐이다! 매콤 달달하면서 새콤함까지 느껴지는데 마지막에 알싸한 겨자가 코를 탁 쳐주는 완벽한 소스다. 잘 익은 닭고기도 소스에 찍어서 한 입! 와, 맛있어! 쫀득쫀득한 게 아주 끝내준다. 닭 한 마리가 삶은 닭고기라서 담백할 수 있는데 마성의 부추 소스가 간을 딱 잡아주잖아. 여기에 새콤한 김치까지. 이야, 술 안주로도 좋을 것 같다. 밥으로도 너무 완벽하다. 이 소스가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다. 여기에 국물 한번 탁 먹어주면 그야말로 끝이다. 고기를 어느 정도 건져 먹었으면 이제 국물을 덜어서 부추 넣고 볶음밥까지. 원래 칼국수도 맛있다는데 고민하다가 볶음밥으로 시켰다. 완전 잘 시켰다. 잘 익은 부추가 촉촉하니 볶음밥의 맛을 더해주고 카레 맛이 나는 국물이 볶음밥이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 이 집에서 김치도 올려먹고 부추도 올려먹고 인간적으로 잘 되는 이유가 있네. 내가 동국대를 다녔다고 해도 이 집은 주기적으로 올 것만 같은 동대 닭 한 마리였다. 다음은 이 집을 내가 예전에 서울 평양냉면 투어 때 못 간 집인데 구독자님들에게 엄청 혼났다. 어떻게 이 집을 안 갈 수가 있냐. 40년 전통의 필동면호 한번 먹으러 왔다. 미쉐린 마크가 무시무시하다. 아쉬운 점이 이 집이 제육, 수육, 반접시가 안 된다. 사이드 메뉴를 3만원 주고 혼자 먹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 물냉면 한 접시 나왔다. 그래도 맛은 볼 수 있게 수육, 제육이 한 점씩 나온다. 먼저 기다렸던 냉면 맛은 와, 국물도 한 입. 이야, 왜 추천하는지 알았어. 육수 맛이 다르네. 필동면역은 육향 당연히 진하고 간도 중요한데 정말 딱 짜다고 생각되지 않는 짠맛을 혀끝에 딱 맞춘 느낌. 여기서 더 염도가 올라가면 짜다는 느낌이 확 들 건데 괜찮다고 생각되는 간을 딱 맞췄다. 다른 집보다는 짭짤한 느낌이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딱 좋아. 수육도 한 입. 와, 고기 육향이 장난이 아니다. 엄청 신선한 육포를 먹는 느낌이야. 옆에는 제육. 와, 이것도 돼지고기 향이 너무 좋다. 고기가 쫀득쫀득해. 한 점씩만 딱 먹어봤는데 제육, 수육 모두 수준급이다. 냉면만 먹어도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확실히 서울의 최정상급 평양냉면을 먹을 수 있는 필동면옥이었다. 다음 집은 충무로역 바로 앞에 있는 서울가츠. 동국대생들에게 돈가스는 이 집인가? 특징! 동국대생 3,000원 할인! 이런 할인 이벤트 하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내부는 깔끔한 느낌이고 메뉴판! 내가 시킨 소프트 모듬가스가 나왔다. 안심, 등심, 멘치가스까지 다 나오는 구성. 소스 좀 뿌려주고 일단 멘치가스 먼저 먹어보면 와, 부드러워! 육즙이 흐르면서 안에 채소 같은 것도 아삭아삭 씹힌다. 부드러운 튀긴 동그랑땡 느낌? 좋은데? 새콤달콤한 드레싱 좋고. 자, 이번엔 등심. 오, 등심이 안심 같아. 촉촉한 느낌의 고기가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와사비 올려서 안심도 한 입. 그냥 녹아! 이 집은 찐이다! 요즘에 일식 돈가스집이 너무 많아져서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 그래서 고기나 돈가스는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이나 반찬이 맛있는 집을 좋아하는데 이 집 국 돈지루다. 돼지고기로 끓여낸 된장찌개. 돈지루가 너무 맛있고 단무지 유자 단무지다. 새콤한 유자향이 나는 단무지야. 너무 좋았다. 멘치가스도 상당히 독특했고 돈가스는 말할 것도 없이 부드럽고 맛있었고 한마디로 맛있는 집. 동국대생 할인도 해주는 충무로 서울가츠였다. 다음 집, 동국대에서 간짜장은 이 집인가? 올드스쿨 맛집 태화루. 약 22년 전통의 동국대 바로 옆에 간짜장 맛집이다.
매장은 이렇게 방도 있고 메뉴는 많은데 들어와서 보니까 손님의 10명 중 8명이 간짜장을 시킨다. 한마디로 간짜장 맛집. 주문한 간짜장이 나왔다. 이 집의 장점, 주문 즉시 볶아주시는 간짜장. 바로 웍 돌리는 소리가 난다. 눈으로만 봐도 방금 볶아냈다는 게 느껴진다. 짜장면 한 입 먹어보면 태화루 동국대 간짜장 찐이다. 와, 이런 집이 있었단 말이야. 간짜장인데 짜장인데 안 달아. 담백해. 짜장면을 먹는 순간 일단 볶음 향이 확 올라온다. 여기에 살짝 은은하게 퍼지는 춘장의 짭짤한 맛, 야채의 아삭한 맛까지 완벽하다. 다른 집에서 먹어본 적 없는 간짜장 맛이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볶음 향이 가득 퍼져있다. 최근에 먹어본 간짜장 중에 거의 최고인 것 같아. 아까 전에 필동면옥의 평양냉면보다 안 짜다. 간도 완벽하고 너무 맛있었던 동국대 최고의 간짜장집 태화루였다. 마지막은 비즈니스 호텔 중식 투어에서 다녀온 호텔 두 곳, 충무로 바로 앞에 있어서 여기도 짧게 소개하겠다. 먼저 성원 뷔페. 충무로 어르신들의 단골 회식 장소. 1인당 단돈 2만원, 연어와 문어 유자 샐러드가 포인트다. 샐러드부터 과일, 다양한 메인 메뉴들. 여기가 한식 뷔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그렇지만 샤브샤브부터 디저트까지, 특히 디저트 종류가 많아. 커피까지 한 큐에 2만원에 먹을 수 있는 무지막지한 가성비 맛집. 특히 연어가 베스트고 디저트도 케이크나 빵이 먹을만한 게 굉장히 많다. 충무로 대표 뷔페 성원 뷔페를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 성원 뷔페 바로 뒤쪽에 위치한 성원 뷔페보다 더 저렴한 솔락호텔 명동점. 2층으로 올라오면 뷔페 아미고가 있다. 여기는 18,000원, 평일 점심만 영업한다. 이 집의 특징, 중식이 나온다. 한식, 양식은 당연하고 여러가지 중식 메뉴까지. 샐러드는 기본, 이 집은 연어 마리네이드가 나온다. 에피타이저 좋고 메인 메뉴, 특히 불맛이 나는 중식 메뉴가 마음에 들었고 직접 구워먹는 와플까지. 역시나 일반적인 한식 뷔페와는 다르게 디저트 퀄리티가 상당하다. 18,000원에 먹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가성비 맛집 충무로 대표 뷔페 뷔페 아미고였다. 이렇게 충무로 을지로 방면에서부터 동국대까지 맛집 14곳을 알아봤다. 워낙 음식점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나도 가고 싶은 곳이 몇 곳 더 있었는데 못 간 곳이 많다. 내가 놓친 맛집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고, 한 번쯤은 충무로에서 인쇄소 골목을 걸으면서 옛 정취를 느껴보는 게 어떨까?